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송도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총 8개 동에 지하 2층부터 지상은 24층, 최고층은 49층이고요. 1100세대로 이루어지고 평형은 33, 34, 39, 40, 63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도 10월 달에 입주를 하겠고요. 여기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최저 분양가가 7억 1,437만 7천 원이었고, 최고 분양가는 8억 2,292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계약 세대에 대한 그두 세대가 나왔었는데, 사후에 지금 공고가 2023년 6월 9일날 공고를 해서 접수는 6월 14일에 접수를 하고요. 발표는 6월 20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 계약은 6월 21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도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입니다. 이쪽부터 여기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그 다음에 여기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그 다음에 여기가 3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사용제가 이렇게 되겠고요. 요번에 입주하는 것이 이쪽에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가 되겠죠. 이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현재 센트럴파크 역이나 국제 업무지구역 또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와야 되는데 도보로는 좀 거리가 좀 있어서 도보권은 아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또는 앞으로 그 송도 트램이 지금 국토부 심의를 통과를 해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심의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예타에서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라인으로 지금 송도 트램이 가는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송도 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랜드마크 시티죠. 여기가 랜드마크 시티가 돼서 여기에 이제 각종 상업용 빌딩이라든가 업무용 빌딩, 또 골프장, 또 유현준 테라스 타운, 세계 최대 에디슨 박물관, 이런 이제 시설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가 이제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어서 메인 호수 조망권도 있고요. 또 이쪽에 서해 바다를 볼수 있는 그런 조망권도 가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보면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를 소개를 좀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지금 이곳은 바다 쪽에 해안가 쪽에 해안가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풍경이고요. 이곳은 앞으로 이제 현재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그쪽에 롱비치 파크라고 해서 해안 해상 공원이 지금 있는데 그 공원이 지금 이 라인으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라인으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걷고 있는 곳이 장래에 롱비치 파크 연장되는 그 공원 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해안선 쪽이 되겠죠. 예, 그쪽이고. 예, 지금은 이제 우측이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 쪽이고, 그다음에 좌측이 이제 랜드마크 시티 그 시설들이 들어올 그 방향에서 지금 저는 이제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중앙에 보이는 그 높은 건물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고요. 여기는 총 8개 동에 1100세대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 최고층은 49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평형은 33평형, 또 34평형, 39평형, 40평형, 63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도 10월이니까 약 4개월 정도, 4개월만 있으면 입주가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최저가 7억 1,437만 7천 원이었고요. 최고는 8억 2,292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미 계약 세대 또는 취소 세대가 두 세대가 지금 나와 가지고 지금 사후 공고를 이제 6월 9일에 공고가 나갔었고요. 접수가 6월 14일에 접수를 했고 발표는 6월 20일 날 발표를 해서 정당 계약은 6월 21일 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세대의 주인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진짜 살기 좋고 멋진 아파트입니다만 저는 돈이 부족해서 여기 지원을 못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고 앞에 이제 그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고 또 뒤쪽으로는 서해의 선셋을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아파트. 앞으로 이제 609가 랜드마크 시티가 조성이 되면 굉장히 이쪽이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쪽에는 또 학교가 현성 초등학교와 현성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그 학교 보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가 있어서 아이들 학교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또 차후에는 이제 그 이 아파트 이 지금 현재 이 도로 말고 이 뒷도로로 해서 송도 트램이 지금 트램이 국토부에서 심의를 통과를 해서 기재부로 이제 심의를 하게 되겠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심의를 통과가 또 되면 그다음에 예타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인천 지하철에서 약간 이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도보 이용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하기는 좀 불편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 버스로 갈아타고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송도 트램이 들어오면 송도 트램을 타고 또 이제 환승역에 가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굉장히 지금 멋지게 올라가고 있고 멋지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조망을 하면 굉장히 그 시원스러운 그런 조망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워터프론트도 공사를 하고 해서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시티 뒤쪽에 있는 지금 빈 공터로 남아있는 그 넓은 부지에 또 여러 시설물이 들어오고 하면 609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그런 지역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부촌의 상징이죠. 분양가도 보통 지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는 그래도 좀 저렴한 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뭐 송도 럭스 오션 SK 뷰라든가 또 송도 자이 더스타,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9억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그래도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센 금액이죠. 지금 센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살고는 싶지만 그 금액이 지금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돼서 저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바라보는 것으로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쪽이 지금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이쪽이 게이트가 되겠고요. 게이트에서 바로 이제 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앞쪽에는 이제 그 마지막 정비를 지금 하고 있군요. 마지막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도 나무들도 이제 심어져 있고 또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색채도 지금 아주 디자인이 멋지게 그렇게 색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페인트 작업을 일부는 지금 했고 또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줄이 지금 늘어져 있는 거 보니까 페인트 작업도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제 그 바로 맞은편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현송중학교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현송중학교를 갈 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바로 옆에는 또 현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가 보이고 또 집에서도 이제 학교가 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중학교는 또 먼 곳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학생이라고 해도 이제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바로 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학교도 굉장히 깔끔하죠. 예, 있어서 현송중학교 이렇게 이제 깔끔한 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도 이제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도 이제 신축이고 학교도 신축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옆에는 또 현송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 현송 초등학교도 여기도 이제 개교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역시 여기도 신축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서 신축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이제 쭉 가면 힐스테이트 송도 2차,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송도가 나오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랜드마크 시티 609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를 직접 현장을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